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표적을 얘기해요. 총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이제 특별히 표적이라고 번역할 때는 좀 이런 느낌. 어떤 메시지를 좀 담았다. 기적을 통해서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왜 이제 기적들을 표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봤어요. 이게 단순히 무슨 물이 포도주가 돼서 신통력이 있다.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통하죠. 신통하지만 포인트는 이걸 영적 포도주로 봐야 되고, 영적 포도주라는 거 뭐냐? 예수님이 내 피라고 했던 거죠. 포도주는 피요, 빵은 뭐라고 했죠? 빵은 예, 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 살과 피를 강조하십니다. 나를 막 먹으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빵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도마복음하고 뭔가 좀 라이벌적인 복음이면서 도마복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지금 여기서 영생의 몸을 얻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도마복음하고는 좀 설명이 다른데요. 나중에 도마복음도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도마복음을 그냥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도마복음을 또 읽어보시면 둘이 또 묘하게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예수님이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도마복음하고 통해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메시지는 도마복음하고 똑같아요. 다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또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부분까지 여지를 더 두고 얘기하고 도마복음은 되게 시급합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을 얻어라.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기독교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재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강조보다 예수님의 어떤 부활, 예수님의 재림보다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믿는 자들은 다 자기 살아있을 때 답을 내라, 영생을 얻어라.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서로 만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을 요한복음도, 그런데 요한복음도 똑같이 지금 여기서 육적인 영생을 얻으라는 걸 강조합니다. 육적 영생을 얻어라. 자꾸 막 이렇게 영생에 대한 종교들이 자꾸 나오는 것도 성경에 이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 빛은 진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썩어 없어지고 100년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죽어서 사라지는 거는 이 하나님 자녀스럽진 않은 거예요. 혈육의 자녀의 모습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고등 침팬지의 삶의 모습이지 진짜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살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사멸하겠죠. 우리 육체. 제가 늘 말씀드린 영, 혼, 그리고 이쪽 바깥이 육이라면 요 안에 영적인 육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제가 그랬냐면 이 죽어 없어질 몸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몸, 영적인 이 육체, 영적인 몸을 덧입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육체를 저한테 덧입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영과 혼은 이 성령을 깨치는 게 칭의고, 내가 의로워지고, 혼을 정화시키는 게 성화고, 이 영적 육체를 온전히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입니다. 그럼 이 육체는, 우리의 지금 거친 육체는, 사도 바울 말로는 이거는 씨알 같아서 땅에서 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얻는 알곡이 이 영적인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육체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에서도 중요한 얘기였고, 이 요한복음에서도요, 엄청 강조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이 거친 육체로는 천국을 감당할 수 없다. 왜? 이 육체는 사멸하는 육체니까. 그러니까 내 피와 살처럼 그대들의 피와 살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이 이제 빵을 강조하는 표적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 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 나를 먹어라. 그대들 내 몸도 내 몸처럼 바뀌어야 된다. 내 몸은 어떻다는 거죠? 영적인 몸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땐 육체가 보이지만 내 내면에는 영적인 육체가 완성돼 있다. 그거를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마라 하고 제자들한테 살짝 보여준 게 변화산에서 흰옷 입은 이 아주 밝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영적인 육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육체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부활하나 보다. 이렇게 이런 그 많은 분들이 믿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십자가 부활신앙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분도 뭐라고 했냐면 이 육체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육체를 입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만 해도 벌써 살아계실 때 그런 몸을 입었다는 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누구나 볼수 있게. 나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벤트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인류를 깨우쳐 주려는 이벤트고, 그걸 통해 뭔가 대속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영적인 육체를 얻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살아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내 몸처럼 변화시켜라. 그대들의 몸을 변화시켜라.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서 못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재림하러 와서 줄 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아, 영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한테 주나 보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래요. 우리는 칭의 성화를 열심히 닦아야 한다. 그 열매로 하느님이 영적인 육체를 쏘신다. 사도 바울도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이 무색하죠. 내 피와 살을 먹어라는 얘기를 왜 해요? 살아있을 때 그대들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넘쳐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버릴 거다는 건요. 여러분 몸 안에서 실제로 에너지가 통해가지고 영적인 육체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좀 지금 바로 이 3장, 4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시작부터 계속 영적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도마복음하고도요, 정말 잘 통하면서 좀 라이벌적인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도마복음 얘기를 제가 조금 했어요. 안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서로 계속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진리와 영생을 주려고 오셨고 이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강조되는 진리는 사랑의 진리. 서로 사랑하라.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랑의 진리, 양심의 진리, 황금률.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황금률 덩어리예요. 그 진리 덩어리예요. 그리고 생명 덩어리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온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줘요? 그대들 또 진리를 알고 사랑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어라. 영혼육을 온전하게 하라. 이게 답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본인이 그게 부족해서 오셨을까요? 지구에 본인이 그게 부족해서 공부 좀더 하려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부분은 이 영혼육은 이미 온전하신 분이 인류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셨을까요? 이렇게 영혼육을 닦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살아서 예수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혼육이 온전해진 사람이 계속 넘쳐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제대로 된 교사셨다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교사였다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못 알아듣고 한 명도 안 나오고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나중에 재림해서 해줄게. 안 되겠다. 하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재림 때 추수하려고 올 테니까 지금 씨를 뿌려야 추수하러 올거 아닙니까? 지금 씨를 뿌리러 오신 거잖아요, 나름. 재림이 추수라면. 예수님 당시가 추수라면 또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려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농사가. 구약의 선지자가 씨를 뿌려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수확을 하신 거예요. 생전에 이미 수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둔 열매들이 열두 제자, 12사도건, 또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많은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 열매를 추수한 거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한 겁니다. 당대에. 바로 들어가라고 하지 이 가르침에 재림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 없다고요. 혹 재림 때까지 이 영생을 못 얻은 자는 내가 재림해서 도와주마라고 한 얘기를 그게 본이 근본이 되고 지금 당대에 빨리 영생을 얻어라는 얘기가 살아서 심판을 받지 말라는 얘기를 오히려 이게 본이고 이게 말로 봐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계신 지금 교회는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원망스러운 거죠. 왜 안 오세요? 안 오니까 우리가 영생을 지금 못 얻잖아요.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엉망입니다.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올바른 교회는요 이미 영생에 이른 자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로 자기 몸이 바뀌어서 이 변화한 분들이 넘쳐나야 돼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영성체를 왜 하는데요? 성체를 수령한다고 해서 영성체입니다. 성체 수령이 뭐예요? 빵 받아 먹는 거예요. 이 떡 받아 먹는 거예요. 밀떡 받아 먹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하고 받아 먹어요. 그러면 받아 먹는 사람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밀떡을 받아 먹고 내 몸이 살이 내 몸 안에 있는 살이 예수님 살처럼 성스러운 몸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인이 받아들여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방법론이 밀떡 하나 먹은 거 말고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빵을 먹어라 해서 이게 사실은 상징이죠. 내 살을 먹으라 해서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한 거겠어요? 그 살의 이 상징물인 빵을 받아 먹으면 빵을 계속 먹으면 제가 예수님처럼 몸이 변화할까요? 상징이죠. 예수님의 살처럼 내 살도 변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처럼 내 피도 변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 마시듯이 이 생명수를 우리가 마셔서 내 몸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피와 살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액체와 고체죠. 내 몸 안에 액체적인 부분, 고체적인 부분이 성스러운 예수님 몸과 동일하게 변해야 된다. 그게 지금 교회에서도 말하는 이 영적 육체를 부활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 가면 부활체 얻어서 천국 가자고 다 얘기하실 거예요. 이 부활체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으로 상징돼요.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지금 칭의 성화를 아무리 잘 닦아도요. 사도 바울 이래 모든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칭의 성화를 우리가 잘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서 그 결과물로 흰옷을 선물로 받아서 부활체 얻어서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내 피와 살을 빨리 받아 먹어. 그대들도 빨리 영화를 얻어. 살아서 영광을 얻어 이미. 재림 때 기다리지 말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바로 입어. 이 흰옷 바로 입어. 내가 이거 열심히 한 사람들 흰옷 줄게. 그게 막 재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한 이래 하늘의 왕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지금 계속 있고 그들이 천국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말을 알아듣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미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죠. 이 흰옷이 영화죠.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들이 이미 늘고 있고 그들이 진짜 천국 들어가고 끝날 거야. 요 얘기를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바로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 중에 죽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있어라고 분명히 얘기하심. 그러니까 당대에 이미 들어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물을 포도주로 바꾼 얘기는요. 사람들한테 이 영적인 생명수를 내가 주러 왔다. 즉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려고 내가 왔다 하는 그거를 드러낸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거친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변화해가는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일곱 가지 기적이요. 그냥 그 자체로는 보면 신통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요한이 복음을 쓸때 일곱 가지 기적을 배치한 다음에 그 전후로 관련 대화를 넣어놔요. 이 대화랑 그 기적을 같이 봐야 의미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는. 다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빵을 나눠줬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뭐가 별거 아니냐? 아니 이게 철학적 의미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빵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을 통해서 물질적인 빵을 늘렸어요. 양을. 그럼 대단하긴 하죠. 여러분 배고플 때 빵을 마음대로 창조해낼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빵을 창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빵더 달라고 와요. 니네 빵 바라고 왔냐고 역정내십니다. 빵이 그게 뭐라고 빵에 집착하느냐.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빵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자체로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빵을 많이 부풀려서 나눠 먹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고 싶냐? 그 기적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 다들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영적인 빵, 영적인 만나를 먹고 영생의 몸을 얻으십시오 하는 그 메시지가 이렇게 거친 기적으로 표현돼요. 마찬가지로 물을 포도주 바꾼 거 별거 아니죠. 사실 못 하죠, 저는. 그런데 별거 아니라는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와, 근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읽어야 되지? 이 자체로는 사실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바로 뒷얘기에 요한이 다른 복음하고요. 사건 순서 배열이 좀 다릅니다. 이 복음. 왜냐? 일곱 가지 기적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 기적과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 기적과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가 앞뒤에 나오고 기적이 하나씩 계속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돼요. 자, 보세요. 진짜로 제 말이 맞나?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하나를 보여줬어요. 표적을 보여주고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하심이라는 이제 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면 이게 너물류자 너물월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패스했다는 거예요. 패스한 걸 기념한 날입니다. 뭐가 패스했느냐? 이 죽음의 사자가 모세가 그 이집트 탈출할 때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어떤 막 저주를 걸었잖아요. 그럴 때그 이제 모세의 명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와서 이집트인들이면 큰아들을 죽이고 또 이집트 들어가서 죽이려고 할때 피가 발라져 있으면 패스. 이게 유월절입니다. 패스했다고.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갔다. 너물월자 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간 날. 패스해준 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날인데 유대인의 이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께서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데 이 성전이 뭘 상징하냐면 각주 보세요. 이 성전의 정화는 육체의 정화를 상징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거친 육체는요, 지금 이 거친 육체는 사실은 이 지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소속의 육체를 하나 더 갖추자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거친 육체 안에 영적인 육체가 들어서는 거를 성전의 정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지금 우리 육체에는 혈육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이 혈육에는 온갖 그런 더러운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무지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몸까지 더럽혀져 있죠.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에 상응하는 게 지금 타락한 성전이고요. 결국 이 육체는 왜이 영적인 게못 되느냐? 일정 시간이 되면 죽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멸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을 드러내지 못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못 드러내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라면 영원해야겠죠. 하나님처럼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건 영적인 육체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갖는 그런 이제 신성한 성전이 지금 이제 영적인 육체로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한 얘기가 왜 갑자기 포도주 사건 다음에 나오느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대들의 육체를 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 그냥 일어났던 사건들이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대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독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일곱 가지 표적이라는 걸 기준으로 세워서 독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발생 순서나 이런 걸 배열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왜 이 사건을 배치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바꾸는 얘기가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나왔다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저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포도주요, 생명수다. 예수님의 피와 같은 것으로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건요, 나처럼 영적인 몸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영적인 육체를 얻어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희는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요. 살벌한 분입니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쫓아내요.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고 환전꾼들은 돈을 쏟아버리면서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요. 여러분 이게 당시 성전이 참 타락했네. 하긴 요즘 절도 그래. 뭐 요즘 교회도 좀 그래. 성당도 그래. 이렇게 그냥 보고 마시면 안 되고 내 몸 얘기로 오셔야 돼요. 내 몸에 지금 내가 혈육의 자녀로 사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할 내 육신에 온갖 장사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마음,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몸도 더러워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게 방치하고 있다. 나도 사실은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재밌습니다. 아, 내가 내 육신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계속 장사꾼의 집이란 게 뭐죠? 이익만 따지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몸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늘 성스러운 성령의 진리를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몸은 성전이 된 거고요. 늘 뭐 더 이로울 거 없나 하고 꼼수를 부리며 사셨다면 여러분 몸은 장사꾼 집이 되신 거죠.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로 읽으셔야 돼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였다. 예수님의 저런 열정적인 모습에서 성경의 예전 구약에 있던 그런 구절들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구약이 실현됐다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주의 집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해라 이겁니다. 거기에 올인해라, 몰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예수님같이 이 주의 집을 정화하는데 사모하는데 몰입해라.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길 그대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표적을 요구해요. 기적 보여봐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나요? 성경에는 다른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팩트 폭격으로 주로 이렇게 강의해 주신 분이 많은데 예수님은 뭐 무리를 걷고 병 고치고 포도주 물로 바꾸고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이셨나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해요. 한국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학벌을 내놔야 될 겁니다. 안 들어요, 말. 학벌 없으면 말 안 들어요.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예수님이 위축되죠. 말 안 들어요. 똑같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기적 보여줘봐요 이거예요. 기적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쪽에 이렇게 사역하러 가실 때는 일단 기적 능력을 좀 갖고 가야 돼요. 신통력을 좀 갖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말이 하나도 안 먹힙니다. 표적 보여보세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진리를 보여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테네 쪽은 진리를 조리 있게 설명해 보시오 이럴 거예요. 이게 히랍 쪽은. 근데 이쪽은
한번 보여봐 이거예요. 권능을 보여봐. 왜냐, 모세는 막 홍해도 가르고 했잖아요. 그럼 너도 뭐 가르든가, 뭐 땅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 하든가 뭔가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대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자, 여기서 이 성전은 뭐죠? 예수님이 육신을 상징합니다. 나 죽여봐. 내가 사흘 안에 부활할게.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진짜로 육신으로 보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 성전을 정화하심이라는 게 사실은 육신과 관련된 얘기고, 그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건요, 부활체로서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부활체는 얻으셨어요. 근데 이미 부활체는 얻으셨지만 사흘 뒤면 내가 이 부활체를 가지고 그대들 앞에 부활체, 이 부활체가요, 이 물질체로서도 나타납니다. 왜냐, 실제로 예수님 부활을 하셨을 때 음식도 먹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영적인 에너지적인 몸이면서요, 에너지이면서 물질화도 되는 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흘 후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육신 안에 이런 부활체가 갈무리 돼 있는데, 나를 죽여봐. 그럼 내가 이 부활, 나는 이미 부활체를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미 극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미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사흘 뒤면, 사흘 정도 시간 주면 내가 육체까지 내가 또 온전히 물질의 몸까지 내가 만들어서 그대들 앞에 나타날 거야. 나 죽여봐. 이런 정도의 지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영원한 부활체를 얻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이죠.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어떤 권능보다 왜 이거를 예수님은 강조하느냐? 요한복음은 왜 이 구절을 여기다 넣어놨느냐? 요한복음은 아무튼 포인트가 사랑과 영생이에요. 사랑과 전쟁, 그런 그 드라마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인가요? 자,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들을 때 꼭 이거 기억하세요. 사랑과 영생이 예수님의 아주 이 사역의 핵심이다. 사랑을 강조해주고,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한테 사랑의 진리를 배워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한에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처럼 영원해야 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예수님이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신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목적을 갖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재림해야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와서 사랑을 구현하는, 실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고, 어떤 게 사랑의 진리인지도 황금률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사셨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신 게 이게 사랑의 실천이죠. 사랑의 실천까지 다 보여주셨고,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것까지 보여줘서, 자, 이게 뭐냐? 인간들한테 나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부활해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나처럼 부활하고 나처럼 사랑하라. 이거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자기처럼 다 될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자녀라도 가르칠 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시면 그게 올바른 교사입니까? 가르치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너는 절대 못할 거야, 이거 나나 하는 거야, 이거 아주 최악의 교사죠. 악질 교사죠. 진짜 교사는 뭐죠?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면서 너 할 수 있어. 지금은 역량이 낮아서 이거밖에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다 보면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본인부터 믿고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교사로 봐주신다면요, 예수님이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기만 하면 사람들 다 영생 얻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 영생 얻어서 나처럼 죽음을 체험하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재림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미 내가 엄청나게 씨를 뿌려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버릴 거야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막 침략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하늘의 비밀을 전한 이래, 영생의 비밀, 사랑의 비밀을 가르쳐준 이래 천국이 지금 침략당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는 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 엄청나다고 해도 많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주로 교화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인근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권위자들은 예수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뭐 신학대 교수님들급들은 안 들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안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전하셨겠죠. 그래 놓고도 되게 기대가 크신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가 침략당하고 있어. 이건 기대가 되게 크신 거예요. 내가 가르친 뭔가 지금 보람이 있어.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읽으면서 이거 보시면 사람들한테 원하는 게 뭐죠? 나처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치워라.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대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성경에서 아예 못 박아버리죠. 성전은 육체를 말하는 거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나중에 실제로 3일 만에 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야, 이게 예전에 내려오던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라고 믿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단순히 성전을 가가지고 성전, 단순히 이 물질적인 성전을 가서 정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육체를 정화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계속 육체의 정화에 집착한다니까요. 육체. 영혼의 정화만이 아니라 진정한 정화는 영혼 육이 정화돼야 되고 육체까지 정화돼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판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3장 보시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이게 몰래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요. 이런 분들은 낮에 못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와. 남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가지? 하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당시 좀 이름 있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당당히 못 찾아갔어요. 궁금하긴 해도, 물어보고 싶긴 해도 사람들 눈이 예수 찾아간다는 소문이 나면 자기 권위가 흔들리니까 안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잘 안 찾아오신. 밤에도 안 찾아오세요.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 찾아갑니다. 유튜브를 통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오셔도 돼요. 유튜브로 제가 밤에 찾아가면 되니까. 자, 제 분신이 찾아다니는 격이죠. 자, 랍비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유대교의 이 성직자가 사실 랍비죠.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이 정도 의미인데 유대교의 성직자가 랍비인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리죠. 사실 예수님은 진짜 랍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당시 바리새파들은 진짜 랍비가 아니라고 본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가 없고 진짜 랍비는 나야 하는 그런 식. 그 인류의 스승이 되려고 오신 거니까.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인도에서는요. 힌두교를 극복하고 불교가 나오죠. 인도에서는 브라만이 사제 계급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요. 어떤 경전들이 있을지 짐작하실 수 있어요. 진정한 브라만은 나야라는 강의가 또 있습니다. 불경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종교의 성직자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성자들은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4대 성인들이 나와서 한 일이 랍비라는 그 이 스승 인간의 스승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존 종교가. 그래서 이렇게 랍비어라는 말씀을 듣는 정도의 자신의 어떤 그런 또 이렇게 그죠? 그 이상을 잡아가시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브라만교를 반대하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불경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하면서 제자들하고 브라만은 출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로 결정된다. 우리가 진정한 브라만이다. 왜냐? 기존 브라만은 그 신분이죠. 신분제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 태어나야 브라만이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집안이라 왕족 집안이기 때문에 브라만 집안이 아니에요. 원래 이 종교 성직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직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브라만이라 주장하면서 힌두교, 기존의 힌두교는 이제 브라만교라고 하던 힌두교의 원형의 모습인데 그걸 극복해서 불교를 내놓고요. 예수님은 유대교에 이어지죠. 유대교와 이어지죠. 되게 비슷해요.
두 분의 행적이 유대교 안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랍비 소리를 들으시는 경지에 되셨는데 유대교 안에서 그 자리를 잡지 않고 기독교를 여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또 성인들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 좀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여러분, 기존에 어떤 이 지금 이 사회의 조직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남의 스승이 되고 남을 지도할 위치에 올라갈 수 있나를 점검해서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고 아니면 기존 그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고 안주하면은 이 성인들이 못 되셨을 거예요. 그냥 그 기존 권위에 안주했다니. 이 새로운 랍비상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죠. 이게 진짜 랍비야 라는 걸 보여주신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랍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은 랍비죠. 랍비요. 근데 그 전에 랍비랑 너무 다른 랍비인 거죠. 그래서 랍비요. 왜냐 어떤 랍비입니까? 안식일 날도 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파괴해버리는 랍비.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는 상상밖에. 랍비들이요. 율법 정해준 사람들이에요. 율법 만들어준 사람들이 랍비예요. 구약 성경이 없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누가 만들었냐? 랍비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막 자유자재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주 새로운 어떤 파격적인 랍비상을 보여준 거죠. 랍비여, 우리는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정도 소리를 니고데모한테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미 엄청난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에 찾아왔다는 거는 이제 부끄러운 거죠. 사람들 눈에는 안 보였으니까 욕심이 남아 있는 건데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수준은 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거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선생입니다. 근데 그 왜요? 하나님이 안 보냈다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일으켰겠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그러니까 기적에 사실은 기적에 좀 취해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정확히 못 읽으신 것 같아요. 니고데모란 분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이분은 하느님이 보낸 분이다까지는 이해하신 분인데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한 분은 아니에요. 그 기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탁 칩니다. 세게 칩니다. 진실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태어나 이릅니다. 너 하나님 왕국 너 보려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나 좀 한다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나 당신도 알아봤어요. 나 좀 대단하죠? 그랬는데 너는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보일 거야. 니고데모가 아니 이미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순 없지 않나요? 이렇게 수준 이하의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그대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저 앞 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지금 각주를 안 읽었어요, 각주. 여기서 물과 성령을요, 흔히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럼 물 세례는 세례 요한 때부터 주던 거죠. 물에 한번 빠뜨렸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침례라고 하죠. 물 한번 부어주는 그런 예식. 그거 정결의식, 그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요걸 받아야 다시 태어나나 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저는 요한복음에서의 물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물이 계속 나와요. 생순이, 생명순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요. 내가 그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 자꾸 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연결돼요. 지금 포도주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건 생명수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수. 그러니까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혼이 성령의 뜻대로 경영돼야 되고 성화입니다. 성령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을 쓰게 되면 성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즉 성령이 하라는 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양심이 하라는 건 하고 양심이 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성화예요. 왜냐? 양심이 하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뜻은 따르고
하지 말라는 건요, 마귀의 뜻에 맞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따르는 건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성화를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만났더라도, 성령이 임했더라도 결국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성화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되고, 자,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속은 돼요. 하나님 소속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뭘 하느냐?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거. 자, 이거는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물이 필요한 건요, 생명수가 있어야 여러분, 생명수는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냐? 성령의 에너지를 말해요, 물은. 성령과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 강력한 에너지가 그대의 몸에 가득 차면 영적인 몸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신 거는요, 성령의 에너지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 보세요. 3번 각주에 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 여호와가,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받아 적어놓은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나 여호와한테 하면 안 되겠죠, 할 것이니 너는 물이 넘치는 동산과 같을 것이며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물을 지금 강조합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능의 에너지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물이 흘러야 돼요. 그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도시를요, 생명의 물이 관통하고 흐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새 예루살렘의 지상 천국이나 모두 이 물과 관련돼서, 생명의 물.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해줄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이 보장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지금 이제 명절이라 선물 돌리죠. 그리스도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온 겁니다. 인류에게 줘야지 하고. 아버지가 나눠주래 하고. 뭘 나눠준다고요? 빛과 사랑, 생명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정보를 주고 뭘 줘요? 생명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영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러 온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전해주는 게.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이 구약의 구절과 연결돼서 살짝 맛이 달라지게 표현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7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비슷해요. 이게 요한복음은 이걸 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두 구절이나 등장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은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게 아까 그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명수가 마르지 않고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강처럼 흐르면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영생으로. 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물, 생명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이 생명 에너지가 솟구치면서 그대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앞구절에서는 뱃속에서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요. 저희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상징적으로 들리시죠? 저희는 상징적으로 안 들립니다. 왜? 실제 뱃속에서 에너지가 터져 나오거든요. 온 몸을 채웁니다. 생명 에너지가 이 단전이라고 하는 데서 솟구쳐서 온 몸을 가득 채우는 작업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아, 이런 얘기 성경 강의에서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영호 비결에서 나오는 태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숨을 태식이라고 하는데요. 왜 태식이라고 하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
폐호흡, 에고의 숨을 쉬다 보니까 복호흡, 하나님의 숨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숨을 쉬다 보면 다시 이 배로 숨을 쉬게 되면서 이 배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내 몸 안에서 이 팔다리에 가득 채워서 이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영적인 육체는 왜 이거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사멸할 수가 없어요. 변화할 뿐이지 사멸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자꾸 바꿀 수 있어도 사멸하지는 않습니다. 이 육체는 사멸해야 돼요. 지구한테 쓰고 돌려주고 우린 떠나야 됩니다만 이 에너지의 몸은 영원히 우리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요. 이게 심오한 얘기입니다. 왜냐? 다른 복음에 이 말이 나왔다면 또 다르게 풀릴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금 복음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줬다를 정도의 물의 의미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거 그것도 별 의미 안 둬요. 그냥 세례 줬다 정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물을 지금 강조하는 구절들은요. 물, 포도주, 지금 생명수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과도 그대로 연결돼요. 지금 첫 번째 표적이 이거면 두 번째 표적은요. 거의 죽을 사람 살려주는 즉 생명을 예수님이 주장한다는 걸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 바로 앞에 이야기가 아까 말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인데 그때 그게 4장인데 거기서 나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그 물이 그 사람 뱃속에서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아서 영생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자,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1장부터 3장, 4장까지 하나의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더니 이제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게 3장이죠. 4장 가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몸 안에서 이 계속 샘솟을 것이다. 생명의 에너지가. 요한복음이 도마복음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도마복음은 대놓고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조금 이단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명한 부분만 취해서 읽으시면 기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자, 이 6절 한번 볼까요?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육체는 물질의 육체를 낳고 성령적인 육체를 낳는다. 이거 제가 의역했어요. 감히 성경에 손을 대다니 하지 마시고 다 손대서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이 아는 익히 아는 그 구절론 이렇게 기억되실 거예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성령이 성령을 낳는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의역을 한 겁니다. 메시지가 뭐냐? 육은 육을 낳는다는 거는 물질의 우리 육체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육체밖에 못 낳죠. 우리는 육을 낳는데 영이 영을 낳아준다는 건 영은 우리는 거친 육체. 자, 혈육의 자녀들은 거친 육체를 낳을 수 있을 뿐이지만 성령은 영적인 육체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육이 육을 낳지만 영은 영을 낳는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이 성령을 또 낳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영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걸 만들었는데 그게 영적인 육체입니다. 왜냐?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주제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태어나라. 새로운 몸을 얻어라는 얘기를 해요. 새로운 몸을 얻어라. 그러려면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물을 얻어야 된다. 생명수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하시면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내 피와 살도 먹어라는 얘기를. 성령만 받아라 하면 끝날 얘기를 고상하게 왜 내 피와 살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실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성령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대의 몸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리얼하게 지금 요한복음 이렇게 이게 푸는 경우가 드물 겁니다. 저 같은 또라이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지만 할 때 잘 들으세요.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뻘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되게 이상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 들으세요. 제가 안 그러면 제가 되게 뻘쭘해집니다. 아, 이게 뭔 황당한 소리야. 성경 가지고 뭔 별 뭘 다 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읽는 게 과연
저자의 의도에 맞을까 안 맞을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영적인 육체를 성령이 낳는다. 요 얘기. 왜냐? 자, 요 구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영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영광스러운 어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흰옷 입은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지금 물질의 육체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를. 영적인 육체를 내가 입어야 되는데 성령을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성화를 자기는 열심히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분명히 나한테 선물을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바라고 있는 선물이 뭔지가 나와요. 물질적 육체가 있다면 영적인 육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살과 피를 지닌, 그러니까 이게 살과 피가 지금 혈육이죠. 혈육.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와 같은 혈육을 그대들도 갖춰라 해서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라고 하신 거고, 지금 카톨릭은 그걸 기리기 위해서 영성체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거친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 박아요.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썩어서 부패하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데 나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물질적 육체와 영적 육체를 구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육의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스럽게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따르다가 죽고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까지. 그래서 재림의 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까지 다 부활시킬 때 그때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서 부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꼭 그 재림을 기다렸다는 게 나 죽고 난 뒤를 기다린 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서 승천하는 거고, 혹시 내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시체가 살아나서 이런 혈육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런 휴거론들은 사도 바울한테서 나온 거예요. 휴거하려면 일단 나팔 소리가 좀 들려줘야 되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게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적인 육체로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살아남은 그 당시 살고 있던 존재들은 우리는 그냥 영적인 육체로 변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갈 것이다. 어떠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되게 지금 신비한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내 사도 바울의 입장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가 영적인 육체를 얻을 수 있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칭의와 성화고 열심히 이걸 해가지고 열매를 아주 익을 정도로 우리가 열매를 수확을 하면 하느님이 와서 추수를 해가면서 영적인 육체를 주실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빨리 내 피와 살을 뜯어먹고 그냥 영적인 육체를 얻어가지고 심판받지 않는 존재가 되라. 죽음의 신이 그대를 심판할 수 없게 하라. 이렇게 지도한 겁니다. 맛이 다르죠. 내가 나중에 와서 또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 말씀에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와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가지고 심판할 거고 당시 살아있던 자들도 내가 심판해 줄 거야. 그런데 그건 재림 때 얘기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애초에 죽음을 벗어날 거야. 왜? 내가 영생 주러 왔으니까. 내가 영생 주러 왔으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그냥 받게 돼 있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한테도 물질은 물질을 낳고 영은 영을 낳아. 성령 받고 생명수가 그대 안에서 샘솟으면 그대는 영생 얻는 거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한테 설명해 줍니다. 이걸 모르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랍비 노릇 하지 마, 이겁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랍비야. 랍비면 이 하느님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돼야지, 다시 태어날 정도는 돼야 천국 갈 사람이 되고, 그 정도 돼야 랍비지. 니고데모한테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내 표적 좀 보고 와가지고, 예수님 신통하시대요. 하느님 자녀 맞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좀 하지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건 거죽이고, 본질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대가 다시 태어나야 돼. 내 표적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메시지만 전해준 거고, 그대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행됩니다.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야죠.